지난해 개장한 경기 평화광장에 주말이면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플리마켓부터 각종 문화공연까지 도민들의 품으로 들어간 경기 평화광장 함께 보시죠.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경기 평화광장입니다. 마켓이 열리는 주말 광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벚꽃 모양의 페이스 페인팅과 흥겨운 밴드의 공연, 그리고 도민들이 직접 내놓은 다양한 물건들까지 볼수 있습니다. 여기 평화광장이 장소가 넓고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를 살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광장에는 따사로운 봄볕과 휴일을 즐기는 가족 단위의 도민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이들도 놀 수도 있고 먹거리도 있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평화광장은 북카페와 연결되어 있는데 도민이라면 누구나 책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북카페와 이어진 갤러리에는 유화, 전통공예, 의상 등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11월 도민과의 소통 개방의 장으로 경기도청 평화광장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 행사를 통해 대표적인 문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5월에도 가정의 달을 테마로 플리마켓과 마술, 음악 공연 등을 준비했습니다. 경기 평화광장이 도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